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지자체에서도 자체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수원시의 경우 모든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집집마다 난방이나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요금도 절약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가스나 전기를 비롯한 난방비는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가스나 전기 요금이 30% 이상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 수원에 사는 정문희 씨도 지난달 난방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난방비 폭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피부로 내복 같은 것도 입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난방비 인상 문제.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수원시 또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 9천여 가구에 정부 지원과 별개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수원시는 각 가정에서 직접 난방비 사용량을 보면서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앱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쓰레기도 좀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좀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등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수원시와 시내 대학교가 함께 모니터링 앱을 개발 중인데 스마트폰을 통해 전기와 수도 등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 탄소 배출량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면 연구 결과 한 20에서 25% 정도 절약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요. 에너지도 저감하지만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이른바 탄소 모니터링 앱은 올 상반기 3개 공동주택단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시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